우선 목부터 팔, 어깨, 뭐 고관절, 발목, 다리 이런 데 모두 다 충분히 풀어주셔야지 운동을 할 때 절대 부상을 입지 않을 수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풀어주시고요. 혹시 라운드 숄더거나 어깨가 많이 말리신 분들은 여기 쇄골 아래, 겨드랑이 옆에 여기 앞쪽을 많이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는 뭐 마사지볼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질러준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좀 크림 같은 걸 발라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결을 따라서 문질러주시거나 이렇게 늘려주시면 앞에 이렇게 잡아당기는 근육이 풀어지면서 라운드 숄더가 조금 교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허리도 이렇게 하면 여기 고관절이 엄청나게 잘 풀립니다. 네, 이 정도로 잘 푸셨으면 이제 운동을 해볼까요? 스쿼트는 허벅지, 남성분들은 허벅지, 여성분들은 엉덩이 힙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해요. 약간 힙에 집중된 힙 강화 스쿼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중심을 잘 맞춰서 발을 잡아주셔야지 몸의 균형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복부에 복압을 팽팽하게 복부에 힘을 준 다음에 내려갈 때 이제 엉덩이를 강화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힙부터 먼저 쓰면서 내려가야 합니다. 딱 배에 힘을 주고 힙 중심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올라올 때도 힙부터 올라옵니다. 이때는 내려갈 때 이렇게 무릎이 굽혀지잖아요. 근데 무릎부터 이렇게 펴면서 올라오려고 하면은 몸이 앞으로 기운다거나 뭔가 허리에 힘이 들어간다거나 해요. 그래서 내려가서 충분히 앉아준 다음에 그다음에 엉덩이부터 힘을 주면서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미면서 바닥을 미는 느낌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무릎은 저절로 올라오면서 펴지는 거고 네, 엉덩이 자극이 들어가요. 그래서 등을 쓰는 데드리프트를 해보면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멀리거나 힘이 툭 빠지지 않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발 앞쪽으로 무게가 실린다고 생각하고 내려갔었는데요. 그래서 그대로 하고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때 지금은 등 쪽을 쓰는 데드리프트이기 때문에 겨드랑이 뒤쪽에 있는 광배근에 힘을 꽉 주고 그쪽으로 무게를 받으면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을 너무 다리에 붙이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시면 기립근 쪽도 강화가 확실히 됩니다. 엉덩이를 쓰는 데드리프트는 엉덩이부터 빠지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가 자연스럽게 약간 정강이 쪽에 더 붙겠죠? 그 다음에 엉덩이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등이 조금 풀리는 한이 있더라도 엉덩이를 딱 조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엉덩이를 쏙 내려왔다가 엉덩이를 축으로 확 올라오는 느낌 그래서 꽉 짜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는 이제 이때도 복부의 압력이 풀리지 않아야지 몸에 전체적인 코어가 이렇게 딱 잡아줘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접어주시는 건데 이때 주의하실 게 여기 뒤에 근육을 딱 써서 얘를 이렇게 찝시킨다는 생각으로 탁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얘랑 골반을 무릎 꿇어요.
붙여주시고 이거를 푹 끌어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푹 들어서 날리고 내려가지 않고 딱 올려서 붙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뒷벅지 쪽에 자극을 느끼면서 다시 늘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탁 올리고 지그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올리고 내려가고 이렇게 앞쪽 근육, 가운데 근육, 그리고 뒤쪽 근육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각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쪽이 자극이 들어갈 수도 있고 좀 옆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앞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많이 자라나야지 흔히 직각 어깨라고 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어깨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90도로 팔을 꺾어주시고 여기 팔꿈치랑 어깨가 약간 옆에서 봤을 때 일자가 되도록 해주신 다음에 손목은 오히려 조금 앞으로 나오게 해주십니다. 그래야지 여기로 자극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뒤로 많이 빠져있으면 자극이 세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딱 팔꿈치는 어깨 라인에 그리고 손목을 조금 옆에 이렇게 한 다음에 광배에 힘을 줘서 팔이 이렇게 막 흔들리지 않게 딱 광배에 힘을 주시고 한 번에 쭉 밀고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쭉 밀고 내려옵니다. 근데 밀 때는 여기를 꽉 차신다는 느낌으로 제가 원하는 자극 부위에 딱 힘이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한 번에 훅 밀어주시고 내려올 때는 그 힘을 줬던 부위를 조금 이렇게 찢어서 늘린다는 느낌으로 자극을 쭉 받아주시면서 내려오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하면 네, 여기도 자라나야지 이제 어깨 이렇게 좀 아줌마 살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옆에 살이나 뒤쪽 살이 조금 빠져요. 이 바벨을 이렇게 꼭 잡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걸쳐서 잡게 되면 또 이렇게 무게가 흔들리고 세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잡은 다음에 약간 승모근을 쓰지 않기 위해서 어깨를 이렇게 뒤로 해서 딱 눌러줍니다. 이렇게 들려있으면 들게 되면서 승모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뒤로 해서 딱 잡아준 다음에 팔꿈치를 위로 쳐 올린다는 생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부위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팔꿈치를 올린다는 생각으로 하셔야지 승모근에 힘이 안 들어가고 손목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힘이 다 팔로 세버리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무거워서 팔이 한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까지 올리려고 하면 오히려 여기가 무리가 가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올리실 수 있는 만큼만 올리시고 점점 여기 근육이 좀 발달해서 힘을 쓸 수 있게 되면 이렇게 쫙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여기로 한 번에 훅 올려주고 그 다음에 쭉 늘리면서 무게 받으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올려주고 무게 받으면서 내려오고 그래서 모든 운동은 사실 실패 지점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정도는 하나라도 정말 더 못하겠다라는 그 실패 지점이 존재를 하는데 그 실패 지점에 도달하는 수준으로 무게를 쳐야지 사실 근육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더 크게 발달을 합니다.